번을 더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상황이 펼쳐져. 알겠지? 그럴 때는 A라는 사건에 들어간 경우가 B라는 사건에 또 들어가지 않나 반드시 뭐하자? 체크하자 그 얘기야. 그게 바로 화배 법칙에서 가장 너희들이 주의할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거 뭐 하면 되겠어? 얘는 빼면 되겠지 그냥. 그리고 나머지만 카운트하면 몇 가지가 되겠어? 네 가지가 되겠지. 혜님?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된다? 열 가지가 우리가 찾는 뭐가 돼야 된다?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되시겠습니까?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경문에서 합산함 수까지 이렇게 섞는 그런 싸가지가 어딨어. 막 영역을 너무 선을 넘었잖아. 그치? 거기서만 해야지. 무슨 게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근데 뭐 니네 경화나 중앙 같은 경우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낼 수도 있어요. 선 넘는 문제. 선 넘는 문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이거 이제 분위기 탔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왜? 재밌잖아 지금. 재밌을 때 좀 해야지. 자, 3번 와봐. 3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 경우의 수는 우리 익힘책 문제들이 니네 거의 학교 시험 난이도라고 생각해도 지장이 없어. 문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물론 니네는 당연히 전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다 나중에 풀어야 돼. 시험 때 됐을 때는. 근데 지금 있는 이 익힘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 있는 문제가 너무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 문제 쌤 볼 때 이 문제도 발전 문제야. 학교 교과서 상으로는 거기 뭐 그 대단원 이런 데 발전 문제 있잖아. 중단원에 그 문제에 속한 문제야. 얘도 쉽지 않아. 자, 천천히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자. 볼게요. 니네 지금 풀라면 못 풀어. 근데 나중에는 다 풀 수 있어. 지금은 뭐를 모르니까 스킬이 없어. 푸는 스킬이 없어서 어떻게 구분할지를 몰라.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상황을 나눠서 각 상황에 맞는 그런 경우 수들을 카운트 해가지고 쭉 더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거든. 여기 보시면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게 5개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주머니가 이렇게 1, 2, 자, 구슬, 3, 4, 자, 5라는 구슬 5개가 이렇게 있어.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넣는지 안 넣는지 꼼꼼하게 읽어야 돼, 이 문제는. 근데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 다시 주머니에 넣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어차피 확통 우리가 이제 내년에 배워야 되니까 뽑고 나서 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복원 추출. 복원이 뭐야, 복원. 원상태로 돌른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들아, 복원 추출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처음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 없어? 달라진 게 없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딱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두 번째 뽑을 때, 처음에 뽑을 때하고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뽑아서 확인을 하고 집어넣지 않고 나머지에서 다시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나중에 확통을 배울 때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독공법도 이런 거 배우거든. 독립수행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때는 한 거고 지금은 뭐 큰 상관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 정도만 할게요. 자, 넣는다. 이런 식으로 몇 번 했어? 세 번 한대. 자, 이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뭐가 되냐고 했어? 내가 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사람이야. 내가. 나 말고 니네가. 각자 자기가 이거 뽑는 거야. 멀게 생각하지 말라고. 문제로 보지 말라고. 그냥 그 상황으로 보라고 그냥. 자, 그랬을 때 공에 적힌 숫자를 ABC라고 하는데 ABC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처음 꺼내서 확인한 게 A가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한 게 B가 되고 세 번째 확인한 게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얘가 짝수가 됐네. 처음에 확인한 숫자가 A, 두 번째가 B, 세 번째가 C인데 A 더하기 BC가 짝수가 됐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경화 여고에 무슨 뭐 어떤 경화 여고에 어떤 뭐 이렇게 학교 대표를 만약에 뽑는다고 했을 때 일단은 만약에 선수를 뽑을 때 선생님들부터 어떻게 뽑냐? 뭐 1학년에서 뭐 한 명, 2학년 뭐 두 명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일단은 학년을 먼저 구분을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쉽게 말하면 큰 뭉텅이를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뭉텅이, 그 그룹 속에서 다시 계산하는 거지. 확통은 그거야. 에? 다시 한 번. 한 번에 쫙 당내는 게 아니야.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얘들이 만날 게. 근데 복잡할수록 내가 계산만 치밀하게 하면 돼. 그러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할만합니다. 계산만 치밀하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A 더하기 B, C가 짝수야. 그러면, 니네는 지금 어디에 눈을 돌리면 안 되냐면은, B가 뭐고 C가 뭐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왜? 얘가 항이 하나잖아. 그래, 안 되나요? 쉽게 말하면 BC가 그냥 항이 하나야, BC가. 얘도 항이 하나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A라는 항과 BC의 곱이라는 항, 이거를 하나로 봐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쌤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홀수 개수가 몇 개? 짝수개야. 그럼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홀수 개수가 예를 들면 홀홀이거나 또는 짝짝이거나 그것만 가능하겠지. 되니 안 되니? 홀홀이거나 두 번째 짝짝이거나 이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 A는 뭐가 된 거야? A는 게임이 끝난 거야, A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BC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로 구해주는 거지. 그러면 자, BC가 뭐니 얘들아? BC가 홀이잖아, 그래 안 그래? 두 개가 곱해서 뭐가 됐다고? 홀이 됐다고. 다시 두 개가 곱해서 뭐가 됐다고? 홀이 됐다고.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곱하기 위해서의 홀수는 홀수끼리밖에 안 되는 거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B도 홀, C도 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1번이 만족하려면 A도 홀, B도 홀, C도 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 안 돼? 그러면 여기서 1부터 5까지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1부터 5까지면은 짝수가 몇 개니? 두 개고, 홀수가 몇 개입니까? 세 개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복원 추출은 처음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낼 때도 홀수가 3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겠지. 두 번째 꺼낼 때도 홀수가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될 것이고 세 번째도 1, 3, 5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 바로 뭐가 되냐? 3 곱하기 3 해가지고 27 가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돼요? 자, 두 번째 얘는 짝이야. 짝이니까 얘는 뭐 두 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짝이야. 얘도 짝이면은 뭐라고? 자, 곱해서 짝이지 얘들아. 곱해서 짝인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곱해서 짝인 거는 뭐가 있어? 홀짝 이렇게 있겠지. 그게 안 그래? 맞습니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선생님은 뭐가 좋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전체에서 누구를 뺀다고 얘들아? 홀만 빼면 되겠지. 전체에서 홀만 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럼 얘는 계산해보자. 이제 얘는 A가 짝수니까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겠죠. 자, 두 개가 돼요. 2 곱하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전체라는 거는 뭐냐면 B, C가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게 전체지. 홀짝 구분 없어.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네. 몇 가지라고 얘들아? 5가지. 그치?
C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몇 가지가 돼? 스물다섯 가지에서 홀, 홀. 3 곱하기 3이 되겠지. 3, 3. 빼기 뭐? 9. 이렇게 되겠지. 됐어? 당연히 뭐가 되겠니? 16 해가지고 뭐가 된다? 32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풀이가 왜? 계산이 뭐하니까? 단순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책에는 내려 보면 알겠지만 다 나눴습니다. 그쵸? 일단은 다 나누는 것도 이것도 둘 다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두 개를 더하는 상황에서 조심할 게 뭐라고 얘들아? 여기에 들어간 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라고 의도적으로 항상 알겠지? 그런데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들은 뭐야? 홀, 홀, 홀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는 짝, 짝, 짝이 있어라. 홀, 여기 홀만 세 개, 그러면 짝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 같아질 수가 있겠어, 없겠어? 같아질 수 없겠지? 같아질 수 없으면 얘하고 이렇게 뭐 하면 의심 없이 더하시면 되겠죠. 그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9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니가 보면 처음이라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해. 근데 지금 선생님 설명하면 충분히 다 이해는 다 되지.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경우수를 나누어 주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자, 분위기 탔으니까. 이 분위기 꺼지기 전에.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이제 화통을 배우면, 화통을 배우면 얘들아, 여기에 막 백승도 되고 막 그런 것도 막 다 공부합니다, 이제. 화통을 배우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 배웠으니까, 화통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은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단순한 문제냐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야, 얘들아? 항의 개수가 몇 개냐, 그 얘기지. 그래, 안 그래? 항의 개수라는 건 얼마라는 거지? 서로 다른 항의 몇 개냐,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AX, BX, CX. 다 다른 거지. AY, BY, CY. 이렇게 그래. 다 다른 거지. 표면적으로 얘가 두 가지고, 얘가 세 가지니까 곱하면 몇 가지? 여섯 가지. 이런 게임 끝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몇 가지, 여기는 몇 가지? 여섯 가지겠지.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여기하고 여기 공통인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여섯 가지, 더하기 네 가지, 몇 가지? 열 가지면 끝나겠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세 가지. 참고적으로 얘들아, 자,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가지라고 보면 돼. 항이. a 플러스 b의 n가지는 n 플러스 1가지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고2 때 화통 배울 때 선생님 그때 다 증명해 줄게. 지금 내가 증명하고 너무 어렵게 느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2일 때는 뭐였어? 3개였지, 항이.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고1 때 세 제곱 배웠죠? 항이 몇 개였던 거 기억나니? 네 개였던 거 기억나지? 그쵸? 자,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할까요? 궁금하니까. 선생님이 해볼게, 네 제곱만. 자, 네 제곱을 해보면 얘는 선생님의 정식 증명보다는 그냥 약식으로만, 약식으로만 니네가 이해되겠구만. 자, 여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이런 느낌이야.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되시죠? 자, 네 제곱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게 네 개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가 1팀, 2팀, 3팀, 4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팀 안에 팀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팀원이? 각각 팀원이 두 명씩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각각 1팀, 2팀, 3팀, 4팀에서 팀원을 한 명씩을 무조건 내보내야 돼. 어떻게 된다고? 한 명씩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고, 팀원을. 알겠니? 그런데 1번에서 A 내보내고 얘도 A 내보내고 얘도 A 내보내고 얘도 A 내보내는 게 A 4제곱이야. 응? 여기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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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내보내는 게 A 4제곱이라고 해? 어? 그럼 뭐가 있겠어? 4개 중에서 3팀은 A를 내보내고 한 팀만 B 내보낼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자, A가 네 팀에서 나왔다는 거는 B는 한 팀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A가 여기 앞에 얘들아, 개수는 뭔가 이렇게 있어. 막 N수 해가지고 막 나중에 생겨. 얘네가 무시할게. 그냥 항해 개수만 따지는 거지 우리는. A가 세 팀에서 나왔다는 거는 B는 한 팀만 내보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A가 두 팀이면은 B도 두 팀. A가 한 팀이면은 B는 세 팀. A가 0팀이면은 B는 네 팀. 이렇게 되겠지.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A는 4에서 시작을 해서 0으로 끝났지. 자, B는 0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 4로 끝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가 4제곱이면 항상 이런 식이야. 0에서 시작해서 4로 끝나니까 항이 몇 개가 되는 거니? 5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냥 약시도로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개수는 선생님 다음에 그냥 하고 항만 보면은 A가 N개일 때 B는 0개, A가 N-2개일 때 B는 1개, 두 개 더해서 N 나와야 돼. A가 N-2개일 때 B는 2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A가 1개일 때 B는 N-1개, A가 0개일 때 B는 N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B는 N에서 시작을 해서 1까지가, 여기까지가 N개인데 0일 때 또 하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N 플러스 몇 개다? 1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항이 2개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항이 2개일 때 이러한 계산을 우리가 확통해서 이항정리라는 그런 단원에서 세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이해하면 이해를 하겠지. 어쨌든 이렇게 항이 2개일 때 지수가 있으면 얘보다 뭐하다? 하나 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항이 3개짜리는 절대 2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니네한테는 2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2까지는 결국 했으니까. 얘가 2일 때 항이 몇 개지, 얘들아? 6개인 걸 알고 있죠? 그렇죠? 6개. 그래서 뭐가 된다? 18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재밌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얘는 이걸 해주는 이유가 의미를 니네가 정확하게 알라는 뜻에서 그러는 거야. 여기 봐봐. 이것만 하고 쉴게요, 이제. 쉽게. 자, 다항식 이거를 전개할 때, 다항식 이거를 전개할 때, 이걸 전개할 때, 그럼 뭐가 되겠지, 얘들아? 얘가 몇 개야? 두 개. 얘가 몇 개야? 세 개. 얘가 몇 개야? 네 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곱해 보면은 몇 개가 돼? 24개 항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가 각각 몇 개겠느냐, 그 얘기야. 자, 볼게요.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E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도 선택권이 있고, 얘도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얘도 선택권이 있고, 얘도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야. 선택권이 있는 애들이 두 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얘가 3의 의미는 얘도 선택권이고 얘도 선택권, 얘도 선택권이 있어. 뭔 소리냐? 자, 이렇게 해보자. 여기에서 X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X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액들의 X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선택권이 없는 거는 경우의 수에서 카운트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마치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뭐 할 때, 카운트할 때 얘가 반드시 얘가 들어간다, 반드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할 때 카운트해서 안 했어.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집합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술이 경우의 수에서 구하는 기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선택권이 없는 애들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A가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어진 거야, 이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선택권이 몇 명 있어? 한 명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한 명 곱하기, 세 명 곱하기, 네 명, 12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가 반드시 있다는 거는 A를 빼고, 얘네만 가지고 항을 만들어. 그럼 항이 12개가 나오겠지? 거기에 뭐 하면 되겠어? A만 다 갖다 붙여놓으면 되겠지. 그럼 A는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A를 빼고 얘로 만든 12개 항에다가 A를 다 붙여버리면 되잖아. 선택권이 없으니까 A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X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누구를 빼는 거니? 얘를 빼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18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의 수는 이 문제가 의미하는 뜻의 원리를 아시는 게 중요해.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니까? 그냥 마구잡이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냥. 경우의 수 개수 세는 거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 두 개를 더하면 4번 30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어서 할게요. 5번 보면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죠.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고, 약수 개수 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약수 개수 구하는 거는 약수 개수 구하는 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7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72 소인수는 어떻게 되지? 여기 써있네. 자, 72라는 거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 8, 9, 72니까. 됐죠? 그럼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방식으로 약수를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4개, 이렇게 3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했거든, 너희들이. 사실 얘는 2의 0제곱이라고 안 쓰고 중학교 때는 서칭에 1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고 여기는 3, 여기는 뭐 9 이렇게. 2, 1은 2, 그 다음에 여기는 6, 2, 9, 18 이렇게 되고, 여기는 4, 1은 얘가 4, 얘가 8, 4, 3, 12, 4, 9, 36, 8, 3, 24, 72 이렇게 해서 너희들 약수를 구했었어. 이런 틀 기억나니? 응? 그래서 약수의 개수, 잘 들어봐. 약수의 개수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어떤 수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지수라고 부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지수에다가 일식을 뭐 하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일식을 더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여기가 이제 4개고 얘가 3개니까 12개가 답인데, 1 더하는 게 바로 여기 3은 바로 1, 2, 3 이 3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0제곱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0제곱 있으니까 이거 하나를 더 카운트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면은 4, 3, 12개가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n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거를 뭐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 뭐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각각의 여기 뭐에다가 지수에다가 일식을 더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됐지?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뭐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수의 총합이야. 약수의 총합은 이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래 안 그래? 이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2 소변수분 했더니 2의 0제곱, 아니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선생님 일단은 먼저 써놓고 나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무슨 말이냐면 지금 2하고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얘가 3제곱이면 제곱이지. 그러면 2의 0제곱부터 3제곱까지 이렇게 더하기로 쓰세요. 더하기로. 그 다음에 3의 2제곱이면 3의 0제곱부터 3의 2제곱까지 더하기로 쓰시면 되겠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얘하고 얘하고 잘 들어봐. 얘하고 얘네를 곱한 게 첫 번째 줄이 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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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게 첫 번째 줄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네를 곱한 게 두 번째 줄이 되겠지. 이렇게 2, 6, 18 이렇게 되겠니?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세 번째 줄이 되고 얘하고 얘를 곱한 게 네 번째 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모두 다 더하기를 원하거든. 이거를 모두 다 더하는 거는 이거를 더하고 이거를 더해서 곱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을 뭐 할 수 있다? 바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고 나서 바로 문제 풀어줄게요. 약수 관련된 거는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약수의 개수하고 약수의 총 합을 물어본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n이 a의 뭐 2제곱, b의 3제곱, c의 뭐 2제곱 이렇게 보자. 이렇게 됐을 때 약수의 개수하고 총합을 물어보면 약수의 개수는 그렇지 1씩 더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거의 총합이라는 건 뭐냐면 총합은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제곱하고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2제곱, B의 3제곱하고 C의 0제곱 이렇게 이거를 모두 다 곱한 게 약수의 총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되셨어? 공식이니까 이걸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문제 풀고 보시면은 뭐 금방 이해될 겁니다. 여기 볼게요. 72를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2의 약수가 4개가 되고 3의 약수는 3개가 된다.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12개다. 개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되므로 총합이라는 거는 2의 3제곱이니까 이제 1이라는 건 얘들아 2의 0제곱을 말하는 얘는 3의 0제곱을 말하는 거야. 3의 0제곱.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셀렉과 말한 거야. 하나씩 계산을 곱해준 거. 그러면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참고적으로 무언가의 0제곱은 1이라고 그냥 정의합니다. 1이라고 그냥 정의하는 거는 고교 과정에서 증명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냥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9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5 곱하기 13에서 19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3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12의 n의 약수의 개수가 66일 때 자연수의 n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12의 n제곱이니까 자, 12의 n제곱은
자, 얘는 무언가의 엔제곱으로 뭐 할 수 있어? 낳는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10이라는 거는 뭐니? 4, 30이죠. 4, 3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 컬럼 갈 수가 있겠지.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지수 법칙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얘는 2의 2n 곱하기 3의 n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약수의 개수가 66이라고 했으니까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여기다가 뭐 하는 거니 얘들아? 1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n 플러스 1, 자, n 플러스 1이 얼마? 6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이거 원칙적으로 우리가 n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풀고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해서 n값 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하시지 말고 어차피 여기 n은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지? n은 자연수야, 자연수. 얘가 뭐 어떤 뭐 실수가 될 수가 없잖아. n이라는 게 뭐니까? 개수니까 그냥.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풀어가지고 얘를 넘겨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얘하고 이거의 곱이 66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적당하게 얘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지,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어차피 이거의 곱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지. 쉽게 말하면 뭐, 66 곱하기 1도 되고, 2 곱하기 33도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적당하게 내가 이런 게 하고 틀이 맞게끔 이 정도로 한번 해주면 알겠어? 그러면 얘가 2n 더하기 1이면 얘가 n 더하기 1 되겠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거 뭐 인수분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쉽게 쉽게 가자고.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굳이. 어차피 뭐니까? 어차피 자연수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기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n에다가 대충 그냥 집어넣어. 자, 뭐 4 한번 넣어봐. 4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9. 그치? 9. 5? 45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인수분해 하지 말라고. 시간 걸리게. 그러면 9, 5, 45니까 더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5를 한번 넣어보면 11 곱하기 6이니까 66. 자, 끝났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n값이 뭐니까 어차피 자연수니까 몇 개 집어넣으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뜻이야.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볼까? 자, 587번 한번 보자. 니네가 좀 이렇게 느낌을 좀 나는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자꾸 풀어주는 거야. 이 확통은 이 경우에선 재밌는 게 얘들아 발전 문제 같은 생각이 안 들어. 확통은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난이도가 되면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약간 문제 특징이 그래. 자, 볼게요. 300에 양의 약수라는 양의 약수. 약수가 원래는 우리가 양, 음을 다 따져.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음수, 약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양의 약수라는 말이 있든 양의 약수라는 말이 없든지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뭐만 보겠다? 양수인 약수만 보겠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예전에 이제 누나가 이제 고3 돼서 화통에서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가끔 절대값을 써가지고 음의 약수도 따지는 경우가 가끔 불안이도 문제에서 가끔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그건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우리가 안 따지고 그냥 약수라고 한다면 그냥 양의 약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데 짝수의 개수, 짝수가 A개고요. O의 개수가 B개다. 그럴 때 A 더하기 B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일단은 짝수든 O의 개수든 간에 얘를 갖다 갖다 뭐 하는 거야?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야. 소인수분해면 어떻게 될까? 얘는 100 곱하기 3이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럼 100 곱하기 3이면 100은 또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니까 2가 2개, 3 하나, 5가 2개. 이렇게 되면 300이 되겠지. 이거는 뭐 그냥 소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잘 들어봐. 원리가 뭔지. 얘들아, 짝수의 개수를 A가 라고 했다. 그래, 안 그래? 짝수라는 게 뭐가 짝수죠? 짝수가 뭐가 짝수야? 2의 대수가 짝수야. 그치? 그럼 2의 대수라는 거는 뭐야?
어떠한 수가 있든지 2가 곱해지면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곱하기에 2가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되겠지? 무슨 말 이해돼? 2의 배수라는 말은, 짝수라는 말은 곱하기 과정에서 2가 최소한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 나머지는 있든지 말든 상관없지. 잠깐 볼게, 여기서. 지금 얘는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5가 2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짝수가 A겠는데,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는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되겠어? 그럼 당연히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의 약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의 개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들이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들이 왜? 약수 중에서만 뭐 하는 거니까?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 하나니까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3개 해가지고 12개라는 답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300을 약수를 쫙 구해보면 짝수가 몇 개야? 12개라는 얘기야. 짝수가.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B는 뭐라 그랬어? 5의 배수. 그건 무슨 얘기야? 5 하나 너는 여기 와 있어 그 얘기잖아. 5의 배수가 뭐야? K의 배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누가 뭐든지 상관없고 K 너는 와 있어 그 얘기야. 너는 무조건 와. 이런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야. 5의 배수. 오, 너 하나는 두 개 있는데 하나 너는 무조건 와 있어 그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3, 2, 2 개, 3 하나, 5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그 네 개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뭐 좀 말든 니네가 알아서 하고 5 하나 너는 반드시 와 있어 그 얘기지.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친구들이 2가 두 개고 3이 하나고 5가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이니까 12개가 바로 뭐가 된다? 5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푸는지 이해돼요? 경우의 수는 얘들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새로운 수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짝수의 개수, 5의 배수라는 거는 뭐냐면 짝수의 개수, 짝수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에 있어야 될 거.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게 누구냐 그 얘기지.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누구냐 그 얘기야.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빵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세 개라는 거는 뭐야? 0, 1, 2가 잘 들어? 0, 1, 2가. 한 개 오든 두 개 오든 세 개 오든 네 마음대로 하나 그 얘기야. 여기는 3이 0개나 1개가. 알겠어? 0개나 1개가 오든 말든 2개 이렇게. 5가 0개든 1개든 오든 말든. 얘네가 만약에 하나도 안 오고 하나도 안 오고 하나도 안 오면 그게 바로 뭐겠어? 5가 되겠지. 5 하나 돼 있더래. 얘가 제일 작은 5의 배수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이제 얘네는 안 오고 이 하나만 만약에 오면은 10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한번 풀었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재밌는 문제네, 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P, Q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자, A 지점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 A에서 P를 거쳐 B로 간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내려면 금방 알겠지.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얘는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가 있네. 그래 안 그래? A에서 P를 거쳐서 간다는 거는 A에서 P까지 가는 사건과 P에서 C까지, 그 B까지 가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2 하면은 6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고 가운데 게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이해 되겠니? 그래서 연달아 일어날 때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된다.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당연히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와, 그치?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거나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학교 대표를 뽑을 거 있고 뭐부터 해? 1학년에서 몇 명? 2학년에서 몇 명? 3학년 몇 명? 그룹을 먼저 지어주는 거야. 그룹 안에서 그러면 너는 누가 되고 너는 누가 되고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지. 한 방에 딱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없는 것들은 단계를 해주면 돼.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 니네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 니네가 만약에 학교고 어떤 행사 담당 쌤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무작정 뽑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형평성도 있고 막 그래야 되니까. 아, 여기서는 몇 명? 이렇게 뽑아야 되겠구나. 계획 다 세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뽑을 거 하잖아. 그치? 확통 문제는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다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사실 얘는 좀 단순해서 이게 이러긴 해요. 선생님이 좀 이따 조금 더 복잡한 거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법은 AP, 그 다음에 PB, 뭐 3, 2, 6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2, 4,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니 더해야 되니? 이건 더하는 거지. 왜 더하는 거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치? 즉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쪽으로는 안 가는 거잖아.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의 가짓수가 몇 가지냐를 따지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곱하는 거는 뭐라고?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일어나. 연달아서 일어나면 곱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 거지. A에서 B를 갈 때는 A에서 P를 거치고 그리고 B로 가는 거고 고가 들어가면 곱하고. 이해되겠어? A에서 P를 거치고 B로 가는 방법 또는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14개가 답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B를 왕복한대. 자, 점점 복잡해지죠? 복잡해져도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자, 왕복한대. 왕복이라는 게 뭐니, 얘들아? 갔다 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갔다 오는 게 왕복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 P를 반드시, 오직 몇 번만? 한 번만 지나는 방법이지. 그치? 그 얘기는 뭐야? 그럼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갔어. 그러면 P 한번 지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올 땐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 Q로 왔다가 A로 와야 되겠지. 이거잖아, 그냥. 이해돼요? 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A에서 Q로 왔다가 B로 갔어. 그치? 그러면 P를 한 번만 반드시 지난다고 했으니까 P로 왔다가 A로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러면 체험만 주면 됩니다. P 3개, PB 2개, PQ 4개, QA 2개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 얘는 몇 개야? AQ 2개, 4개, 2개, 3개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 얼마니? 6, 8에 48 더하기 6, 8에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내가 더할 건데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에 겹쳐지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지. 그치? 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하고 여기 섞이는 게 있을 수, 공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96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자, 쌤이 여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A 도시고요. 얘는 B 도시입니다. 그러면 A 도시하고 B 도시고 P 도시고 Q 도시야. 그런데 P 도시하고 Q 도시가 교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은 A도시, B도시도 발전이 잘 안 돼.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의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내 도시를 모두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PQ에다가
몇 개의 X개의 도로를 건설할 거야. 알겠니? 어, X개의 도로를 건설할 거야. 알겠지? X개의 도로를 건설할 거야.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100가지 이상이 되게 하려면 도로를 X를 몇 개 이상 건설해야 되는 X의 최소값. X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 어. 문제 이해돼요? 다시. 여기다가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야. 도로 건설하면, 근데 몇 개 건설할 거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100가지 이상이 되게끔 하는 X의 최소값, 최소 몇 개를 건설하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100가지 이상이 되겠느냐, 그 말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시험에 도로 문제에서 이 정도 문제가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문제는 무조건 계획이야. 계획. 알겠지? 어떻게 니네가 그러면 이제 광주시 도로 건설, 아니 국토, 아니 도로 건설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시청자한테 지금 그 내가 기한을 하는 거야. 계획을 세워서 내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받고 이제 이렇게 건설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단 먼저 내가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되겠지. 그러면 A에서 B 도시까지 가는 게 100가지 이상이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계산해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